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꼭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주말 매우 덥고 날씨도 덥고 네. 힘든데 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로 우리 또 투자 인사이트를 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러면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주에 동결을 했는데 금리 정상화 필요성은 여전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8월 금리 인상이 과연 가능할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임순재 대표와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 그리고 이것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솔솔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는 무조건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고 이러면서 8월에 바로 올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7월 15일에 금통위가 있었죠. 그때 얘기 나오기로는 일단 기준금리는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신 이제 그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현재가 저금리니까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지체될수록 어떻게 보면 경제에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인상, 그러니까 급등한 부분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가계부채 증가가 아마 경제의 내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그 7월 16일,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제 국회 기재위에서 이제 긴급 현황 발표를 할 때는 또 금리 인상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은 뭐였냐면 너무 서둘러도 곤란하고 또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건 보면 일단 빨리 올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비춰지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내에 올리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6월달 이제 수출 증가율도 한 40% 가깝게 됐죠. 39.7% 이제 증가를 했고요. 상반기 내내 월 이제 수출 증가율 자체가 이제 두 자릿수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주춤거리긴 하지만 네.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이제 경제 성장세 이제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 거냐라는 또 이제 그런 얘기가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하반기서부터는 조금은 이제 그런 이제 경기 과열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하늘에서는 이제 연 기준치로 한 1.8% 정도를 지금 이제 목표 를 이제 삼고 있는데요. 지금 4월서부터 6월까지는 지금 2%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 2.6%, 그다음에 6월에도 2.4%. 상당히 이제 높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좀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이 이제 그 금통이 그러니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리포터들을 이제 보통 발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증권사가 이제 리포터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6개 증권사가 8월 중에 올리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 증권사도 10월이나 늦어도 11월까지는 금리를 한번 올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13개 중에서 5개 증권사는 혹시 8월에도 올릴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멘트를 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의 그 19개 중에 11군데 증권사가 빠르면 8월서부터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내년까지는 한 두세 차례 아마 좀 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피어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의 수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외에도 또 뭔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을 안 하는 기업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은 좀 더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이제 금융 관련 업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업종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향후에 수익 개선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쪽으로 일단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그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실세 금리도 지금 대출 금리 쪽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금융주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